올여름 시원한 음악으로 더위까지 날려드립니다. 8집 앨범으로 컴백하는 김현정 씨와 와이드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타이틀곡 살짝쿵 지금 만나보시죠. 아마 김현정 씨의 앨범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확 예뻐지고 더욱 시원해진 모습의 김현정 씨를 만났습니다. 팥빙수요? 에어컨이요? 선풍기요? 그런 것도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롱다리의 소유자 이분이 생각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죠. 김현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엠넷 와일드 연예 시청자 여러분, 저도 항상 시청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여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의상, 그리고 무엇보다 들으면 절로 흥이 나는 경쾌한 리듬까지 그간의 공백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멋지게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예. 어떤 날인가요? 김현정 8집 살짝 쿵이라고요. 네네. 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이틀곡 살짝 쿵. 네. 어떤 곡인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라이브로 네. 살짝? 그대 사랑하니까 이제 나를 믿어요. 정말 예뻐졌죠? 몰라보게 예뻐진 김현정 씨. 그 비결이 뭔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8집 앨범 활동을 위해 살사 댄스와 무술 등을 배우며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곤을 쩔어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근데 이 노래가 나올 때는 갑자기 탁 눈 떠지더라고요. 아, 저도 커지면서. 사실 근데 아까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노래라 그런지 예, 좀 힘이 나더라고요. 노래가 정말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아까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안무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김현정 씨가 하시는 게. 아 이제부터 나와요. 아 이제부터 나오는 건가요? 예. 김현정 씨의 노래에 춤이 빠질 수는 없겠죠. 빈다리로 받는 시원한 스텝에 절로 흥이 납니다. 힘있는 목소리와 경쾌한 리듬, 거기에 발랄한 안무까지 참 잘 어울리죠. 아니 끝에는 어디 갔어요? 몸통이. 예. 몸통까지 이걸 달면요. 네네. 다칩니다. 아 이거 그냥 춤추기 위한 용으로. 네. 이걸 잡으시고요. 네, 잡고요. 이쪽이 이제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치시면 돼요. 아, 이건가요? 오, 살짝 쿵. 아, 살짝 쿵. 간단해요, 생각보다. 네, 안 무거우세요? 아, 지금 가벼운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타 몸통 만들고 살짝 쿵 흔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춤이 탄생하는군요. 다가올 올 여름 더위 싹 날려버리면 그 신나는 노래 살짝 쿵 얼른 무대 위에서 만나보고 싶네요. 6월 9일날 앨범이 나오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여주도 또 잡겠잖아요. 좋고요. 네, 시작합니다. 후바람 활동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 엠넷 마이너스 시청자분께 저 다시 김현정입니다. 아 정말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현정의 8집 앨범 살짝 쿵 기대해주세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만나본 김현정씨 반가웠고요. 이제 본격적인 8집 활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와이드에서 자주자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또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